우리가 인간의 귀로서 청감을 했을 때는 기계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음역의 어떤 부분. 원래 사람한테 더 맞는 그런 같은 주파수에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소리. 클래식함을 좋아하고 찾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편안한 소리, 우리 귀에 듣는, 듣기 가장 편안한 소리가. 과거에 LP 시대 때 녹음된 음원들이 많기 때문에. 담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혹은 사진이나 뭐 기타 이런 자료들을 담는 게 사실 음반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서울역에 오래된 옛 대합실 건물에서 서울 레코드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8번째를 맞이한 이번 레코드 페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취향에 맞는 음반들을 고르느라 다들 손길이 분주합니다. 불편한 자세도 감수하면서 원하는 판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부자간에, 또는 부녀간에 모처럼 음반 수집의 취미를 공유합니다. 저희 지금 세대 자체가 CD 세대도 아니고 LP 세대도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런 클래식함을 좋아하고 찾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좀 더 새롭게 음악을 더 똑같은 음악이어도 좀 더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석, 유재하, 조동진 등 그들의 유작을 비롯한 특별판과 한정판 앨범을 파는 부스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CD는 많은데 LP는 지금 이제 좀 더 음악을 좀 소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념 우표를 모으듯 음반을 수집하는 젊은 세대가 근래 많이 늘어났고 최근엔 이들의 취향에 맞는 컬러 음반들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이제 올해가 8번째인데 예를 들면은 뭐 10대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 40대나 50대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예전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앨범 자체가 소장 가치가 굉장히 있고 음질도 약간 CD나 모바일로 듣는 음원들이랑은 음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LP가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매니아들의 취미 정도로 생각했던 LP 음반 수집이 이젠 젊은이들의 문화생활의 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갓 부활한 아날로그 음반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아니 비좁아 매장 밖에 벽에도 음반을 가득 진열한 이곳은 개인 매장으로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음반을 많이 보유한 가게입니다. 30만 장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신중현과 배우의 귀한 모습도 보입니다. 디지털 음원들이 이제 음반들이 많이 나오면서 LP가 많이 좀 사그러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 이제 위축이 많이 됐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 지하상가 내려왔고, 그 지하상가에서 또 이제 열심히 오랫동안 그래도 노력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또 오게 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저렴한 것들은 뭐 5,000원짜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일반 대중들이 듣기에는 사실 5,000원, 만원 정도에서 좋은 음악들 너무 많아요. 이곳은 중고 음반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한 음반 관리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닦고 세워서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천만 원이 넘는 한 장의 LP를 팔아 유명한 또 다른 음반 매장입니다. 소문을 듣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와
귀한 음반들을 사간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다 다니면서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선택해서 많이 가져오니까 가격대는 거기보다 조금 높아지겠지만 비용들이 드니까 음반의 퀄리티나 다양성 같은 거는 오히려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부분적으로는. CD의 의미 결코 낼 수 없는 아날로그 음이죠. CD는 아무리 잘 만들었지만은 변환된 소리고 변질된 소리고 아날로그는 원래 그 소리에 가까운 소리란 말이에요. 모든 장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래의 소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LP가 부활한 지 오래고 CD 매출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예요. LP 매니아에게 이런 스타일의 매장은 매우 귀중한 곳입니다. 젊은 세대의 음반 수집이 요즘 새로운 유행이라면 흔히 LP 세대라 부르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런 LP 음악 감상실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알리다 겔리의 영화 형사 주제가입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스노맨으로. 아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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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 메모지에 신청곡을 적어 원하는 음악을 듣는 방식은 1970, 80년대 우리나라의 음악다방과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감동을 해요. 예전에 그 음악다방에서 듣던 그 음악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음악팬들이 있는 한은 LP 음악다방은 계속 쭉 존속 유지되려고 예상이 됩니다. 지직지직하는 그 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거기 사실 뭐 좀 이렇게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그거는 CD로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밥으로 치면은 LP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마솥밥, CD는 이제 보험 전기밥솥, 그리고 그 인스턴트 밥은 이제 MP3를 보면 돼요. 네. 밥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좀 구수한 맛도 있고 좀 귀찮잖아요, 과정이. 장작 그 가마솥을 하려면은 장작도 패야 되고 뭐 불도 떼야 되고 뜸도 들여야 되고 하는데 그 과정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듣는 과정에서 또 보너스가 있잖아요. 누룽지 나오듯이 또 구수하게 또 판튀는 소리도 나오고. LP 세대들의 젊은 시절 추억을 느낄 수 있게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이런 음악다방들은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고 잡아 있는 사또 방에 문지방을 열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갑니까? 음악평론가의 해설로 쉽게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문화교실입니다. 좀 전에 본 LP 음악 다방과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음악을 제일 이렇게 원음에 가깝게 재생하는 것이 LP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물론 음악이 녹음되고 있지만 음악은 아날로그 LP 시대 때 클래식은 주로 녹음된 음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들을 때 과거의 LP 시대 때 녹음된 음원들이 많기 때문에 LP로 들어야지. 여기 판에 실려 있는 소리가 그 고를 따라 관을의 고를 따라서 지나가면서 소리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턴테이블 바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라인선으로 해가지고 뿌리 앰프, 컨트롤 앰프로 와가지고 컨트롤 앰프에서 다시 파워 앰프로 와가지고 파워 앰프에서 이 스피커로 전달을 해서 소리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LP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좋은 소리를 듣는다면은 CD 쪽은 10배 정도 투자를 해야만이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요즘 그 LP의 붐이 일어나지 않나. 음악이 주는 어떤 따뜻함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20대 분들이 이런 레코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힘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최고급 오디오에도 LP가 아직까진 최상의 음원입니다. 2005년에 서라벌 레코드가 문을 닫은 이후에 잠깐 이제 맥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간에는 워낙 디지털에 대한 어떤 녹음의 편리성과 편안함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날로그의 따뜻함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공장을 세운 것 같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음반 공장은 아직까진 소규모 상태지만, 그러나 그 제작 과정은 무척이나 정밀합니다. 우선 세상에 한 장뿐인 마스터 레코드를 만들고 나서 그걸로 이렇게 철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탬퍼를 앞면과 뒷면용으로 각각 한 장씩 만듭니다. 바로 이 스탬퍼가 사출기계의 위와 아래에 각각 위치하면서 플라스틱 재료와 레이블을 중간에 넣고 음반을 한 장씩 한 장씩 찍어내는 겁니다. 사출기에서 막 나온 음반은 가장자리 이렇게 잘라낸 후 시험 청음을 거친 후에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부터 전혀 생산이 되지 않으면서 한동안 죽어 있었던 아날로그 음반. 그러나 이제 그 음반의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날로그 음반의 부활입니다. 네, 그 삶이 윤택해지면서 이런 레코드를 접하는 이제 그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좀 더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감성에 살아있는 앨범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외국에서도 계속 찍고 이제 슬슬 디지털에 슬쩍 날 때 됐어요, 지금 사람들. 아날로그 음악은 나름대로의 그 희귀성에 의해서 음악 팬들의 그 호응에 의해서 쭉 유지되리라고 여겨집니다. LP는 죽은 적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살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LP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옛날 음반들도 리이슈판이라고 다시 찍어내고 있고, 또 인터넷 그 사이트 보면은 LP 판매하는 그 인터넷 서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CD보다는 앞으로 컴퓨터 아니면 완전 아날로그 LP 쪽으로 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5년 전과 지금에 본다면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LP 턴테이블에 대한 시장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그 일부 퍼센테이지에서는 CD가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사라진다 한들 결코 LP는 아주 소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충족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른 매체가 등장을 하더라도 레코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고 그 나름의 뭐 패키지라든지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LP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수요자층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 고객층은 아무래도 이 젊은 이 고객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젊은 층에서 이 LP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LP 산업의 미래도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